이거 뭔가 내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잖아. 얘 가만히 있는데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 이게 뭐야? 구독하면 안 잡아먹지. 아음,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소드 파이팅 시뮬레이터, 우리 원피스맵이 나왔다길래 한번 저 처음으로 플레이 해보네요. 검전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왜 갑자기 영어야? 스윙 그라운드 파워.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아, 이것도 오토 게임이구나. 뭐야? 아, 이거 이렇게 여기서 몬스터를 잡아다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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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찐 끝? 아래 갈 수 있네요? 아래에서 짜잔 고양이. 근데 이거랑 원피스랑 뭔 차이야? 잠깐만, 어디에 원피스가 있다는 거지? 아마 얘한테 미션을 받아서 이 고블린을 다섯 마리 쓰러뜨리면 되나 보다. 따다다다다다당. 어 뭐야, 새로운 무기 받았어. 쌍갈검. 야 힘이 17? 이러면 이 미션 끝. 다크 배틀? 다크 나이트를 잡으세요. 아 얘를 잡아야 되는구나. 어둠의 기사. 야 치는 왜 이렇게 많아 얘. 아 그 다음 이제 부스 잡으러 가야 돼? 뭐 제가 부스야? 어 얘가 사령관이다. 왜 내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 좀 미안한데? 이거 뭔가 내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잖아. 얘 가만히 있는데 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 이게 뭐야. 어 나쁜 사람 된 것 같아. 하지만 나 나쁜 사람 맞으니까 잡았다. 어 파워 오르기가 있네요? 오! 뭐야 초보됐다 이제. 어 뭐야 갑자기 약해졌어. 어 이게 여기 있는 이게 오르면은 초보 다음에 아마추어구나. 그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나 보네요. 오 예. 야 체력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맞고 말리는 애들은 불쌍해. 그 다음도 이렇게 오르면서 아이템이 바뀌네요. 아 점점 이렇게 해서 팔을 올려놔야 되는구나. 계속 흔들어서. 아. 그 다음은 강함. 그 다음이 엘리트. 어우 키가 달긴 하니? 우와 진짜 하루종일 클릭만 하네. 자 좋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코드도 없이 코드 현질 그리고 도움 없이 한번 소드 시뮬레이터를 진행을 해봤는데 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하면 대략 이 정도까지 선택됨까지는 올라올 수 있네요. 자 이 게임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 게임만큼 노가다가 많으면서 노가다가 아닌 게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노가다가 필요해요. 일단 이렇게 계속 클릭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돌을 모아줘야 돼요. 계속 클릭해가지고 이 파란 정수도 모아줘야 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퀘스트들을 갖고 있어요. 해야 될 게 진짜 많아. 뭐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때리는 것만 해놓는다면 무기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더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없다거나 일일이 하나하나 팔아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퀘스트들이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서브 퀘스트들을 못 깨게 되겠죠. 자 이 게임 같은 경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첫 번째 곳곳에 있는 이 친구들한테 가서 퀘스트를 클리어해주세요. 50마리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 휘두르는 거를 몇천 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퀘스트가 있는데 이 퀘스트를 깰 경우 공격 속도가 빨라지거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펫을 잘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있던 펫이랑 그 후에 있던 펫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넘어오면 일단 애들부터 잡고 거기서 얻은 무기로 교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받은 돈으로 여기 있는 알을 까서 펫을 더 좋은 펫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라고 곳곳마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굳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 업그레이드를 꼭 해놔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이전 세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못한다고 뜰 거예요. 근데 이게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돈 벌리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일단 넘어오고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렇게 신성으로 그리고 킹갓으로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신성에는 5개, 그리고 킹갓에는 신성짜리가 3개 필요합니다. 기본이랑 2배, 그리고 더 많이 차이 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신성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신성급 그 윗등급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들을 얻으시면서 플레이하시는 거 바랍니다. 약간 운빨 있어요. 그리고 펫들 뽑으면은 이것도 패시블 레이처처럼 통계라고 있습니다. 펫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펫도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직 야수밖에 안 됐지만 야수 다음인 이거 뭐라고 있는 거야 이거? Colossal. 여기까지 빠르게 가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코드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코드 뭐야? 코드 쓰면은 뭐 어떤 혜택이 있지? 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New Year. 새 아이템을 받았어요. Holiday. 새 아이템을 받았어요. 물량을 주는구나. Collector. 얍. 야. 그리고 Got Like. 코드가 진짜 많네요? 또 크리스마스 행운 부스터도 있네. 이거 펫 뽑을 때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이거 버그 어떻게 됐다고 해줘. 아, 더 이상 영어 못 읽겠다. 이것도 있고요. 야, 너무 많아. 이거 만약에 쓰실 분들 귀찮으실까봐 제가 이거는 그 영상에다가 밑에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쓰실 분들 하실 분들은 꼭 이거 쓰고 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기침 나올 것 같아서 아까부터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자, 마지막 코드는 짜 좋습니다. 야, 뭔 코드가 이렇게 많니? 인벤토리 봐. 아이고야. 야, 인벤토리에 갑자기 아이템들이 많아졌어. 45분? 파워 2배? 와, 이건 뭐야? 자, 이렇게 오늘은 소드 파이팅 시뮬레이터를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우리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